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게스트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다가 시청자분들이 하도 질문이 많아지길래 제가 그래, 그렇게 못나신 분들 와라, 내가 발이 아프지만 한 명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제가 이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못난 머리로 당첨되신 경기도 광주 거주 시청자분을 오셨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사는 끝입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머리를 볼 건데요. 이 머리 때문에 머리가 되게 커 보여요. 네, 맞아요. 그쵸? 본인 스스로 머리 크다 생각하죠? 네, 원래 큰데 더 커 보이죠? 네. 그래서 상담을 좀 할 건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불편하고 어떤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일단 이 부한 거. 네, 부한 거랑 뒷머리 마음에 안. 뒷머리 볼게요. 볼륨이 너무 위에 꺼져 있죠? 네, 이렇게 약간 삼각형. 남자분들이 요즘에 가르마나 에즈 스타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경 한번 벗어보세요. 별빛이 내린다. 이거 왜 끼는 거예요? 이거 왜 끼는 거예요? 시력이 좀 안 좋아요. 렌즈 끼세요. 아니 이거 아 괜찮습니다. 뭐 싸구려짜리 안경이어서. 자, 일단은 지금 머리가 너무 부해요. 위에가 죽고 뒤통수가 거의 외계인급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가 많이 부했던 거고 위에가 죽었던 건데 이렇게 앞에 가마가 있으면 다른 쪽 가르마는 거의 못해요?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손질 따로 하셔야 돼요. 혹은 펌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머리가 너무 많아서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 있는 머리를 싹 다 제거해버려야겠죠? 나쁜 놈들, 제거할게요. 와, 뜨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뜨는 거 보여요? 자, 이렇게 하나 봐도 오른쪽이 왼쪽이랑 지금 부항이 다르죠? 머리 안 자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달... 얼마 줬어요, 이거 머리요? 3만 원 준 것 같아요, 가마까지 해서. 어? 싼데? 할 말 없네, 그러면은. 자, 이제 안에 머리 부한 거 잡았어요. 이제 층 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층 내기 전에 뒷머리 살릴게요. 뒤에 모양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커트 안 했거든요.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웨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 끝선이 남들보다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짧아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뒷머리만 20분째 자르고 있는데 싫어하냐 하시는데 원래 남자 커트 되게 오래 걸려요. 자, 이 위에 있는 볼륨이 다 죽어있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층을 내줘야 돼요. 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보다는 0.5cm에서 1.5cm로까지 세거든요, 볼륨이. 커트는 자른다는 개념보다는 얼마만큼 남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질감 표현해야겠죠? 약간 이런 젖은 머리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스타일도 되게 예쁘네요. 이런 스타일은 서강준이랑 지창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다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거 다 말씀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저 혹시 M자인가요? 아니요, 건강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걱정하셨나요? 네, 다르긴 하다. 두 시간을 달려온 보람이 약간 있는 듯하고요. 꽉 막힌 이제 머리를 약간 뚫어줬다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